목이었어요. 이유목에서 이유진. 이분도 바꿀만 하네요. 뜻을 모르겠는데, 네. 이름 자체가 뭐냐. 땀을 많이 해요. 네. 긴장되세요? 효리 씨 때문에? 네, 저, 좀 보지를 못하겠어가지고. 네, 왜요? 보세요. 왜요? 보세요. 치수예요. 돌리지 마. 좀 더 봐. 근데 원래 아버님이 이름 지은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왜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 이름이 이규찬에 규자보다 회자가 그냥 단순히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 벌써 아버님은 바꾸신 회찬이라고. 걸로 생각을 하시고 회찬으로 이렇게 부르고 그럼 집에서 회찬이에요? 예, 뭐 회찬아 밥 먹어라, 뭐 회찬아 살 좀 빼라, 뭐. 아, 근데 대체 여자친구 이름은 왜? 그게 특이하다. 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여자친구 이름을 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한번 궁합을 보러 갔었는데요. 근데 이제 다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여자친구 이제 이름이 김화진인데 화진. 화자가 안 좋다고 좀 바꾸는 게 좋겠다고. 뭐로 바꾸래요? 장을 보고 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문자가 여자친구한테 왔었어요. 네. 아버님이 여자친구한테 이름 후보 바꿀 이름 후보 네. 한 3개 4개 정도를 문자로 보내서 문자로 그래서 이중에 고르라고. 네, 고르라고. 뭐래요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는 이제 많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기 왜냐면 여자친구분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바로 네. 옆에 앉아 계신데 아버님 깨물고 있어요. 지금 아래에 울트보고 계신데 누가 봐도 딱 장면가처럼 울리셨네요. 아버님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쨌거는 민도의 아버지 이장근입니다. 장명하는 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아버님? 예. 예. 관심있고 재밌고 그리고 또 이름을 지어주면 또 뿌듯한 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일 하세요 아버님? 주유소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요? 예. 아 전혀 상관없으시구나. 예. 근데 왜 이렇게 기름 넣으시지 왜 이거를? 아 좀 뭐야. 저는 딱 이 사연을 받았을 때 저희 이름이 참 궁금했어요. 저희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신동엽 이름은 뭐가 좋을 것 같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 대기실에서 예. 잠시 그 저 이름만 발음상으로만 간단하게 봐봤는데 예. 신동엽 씨는 돈 좀 많이 어디 좀 주고서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얼마 네? 주셨어요? 아, 장명소에서? 예, 예. 전 장명소에서. 아, 진짜로? 예, 장명소에서. 뭐, 사회, 가정, 재산, 돈 나무랄 데가 없는데. 예. 아, 비싸게 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이름을 비싸게 지은 이름이 다 보이는구나. 예. 그리고 저, 이영자 씨는 인터넷에 보니까 본명이 이유미? 맞아요. 네. 본명이 이유미예요. 이술유자의 아름다움이. 예. 이유미. 본명이 더 예쁜 어렸을 예. 때는 유일한 여자 연예인이에요. 어렸을 때는 상당히 귀엽고 예쁜 이름인데 커가면서 조금 어제 아니 그 이름이요? 예. 유미라는 이름이? 예.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선생님. 귀가 쏙쏙해서 그래요. 예. 말년에 외롭고 고독하대. 이영자는 어때? 이영자 불리는 게 이영자로 불리잖아요. 한자로 안 쓰시죠? 그냥 예명으로 그냥 이영자로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말년은요? 말년은? 네? 이영자로 썼을 때 말년. 아 괜찮아요. 한자로는 쓰지 말고 그대로 쓰시면 외롭지 않잖아요. 전자인데 아버님께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용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저는 김태균인데요. 저 8태짜리 권혁균입니다. 태균 씨는 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아 나중에? 상호씨부터. 왜 건너뛰는 거예요? 아니 되게 안 좋은 모양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찬우 씨는 찬우. 사회나 재산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말년에 말년에? 네, 네 말년에 사업하시면은 무조건 망하게 돼요. 중년에 한번 망했었죠? 겁나 망했어요. 말년이나 안 한 번 된 게 없는데 분들이 그래도 괜찮은데요. 제일 문제가 김태균 씨요. 아 저요? 제일 문제라고요? 네 얘기를 안 하려다가 내가 지금 그 정도로? 하기가 어, 좀 그러네요. 왜냐면은 이게 뭐 말을 잘하는지 몰라도 그냥 괜히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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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남상스럽고 각진 이름 상당히 좋은데 네. 가정이나 재산 말년에 말년이 계속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또 얘랑 나랑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업하지 말고 말년에 망하고 야, 저런 식으로 이제 가족들한테도 계속 이름을 바꾸는 거 가족들은 설기다. 근데 되게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네. MBC에서 방송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제일 좋다고 얘기했어요. 성명화가 김태균 씨는 너무너무 멋진 이름이고 최고 유명한 사람이 김태균 씨는 좋은 이름이라고. 태짤보다는 대균 씨라고 하면 좀 부러운 거 같아요.